오늘 잘 오셨습니다. 긍정적인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은요, 긍정적인 기가 나오게 돼 있어요. 꽃도 꽃을 오래, 화병의 꽃을 오래 볼수 있는 방법은 시든 꽃을 뽑아버려야 된다 그랬죠? 시든 꽃, 다시 말하면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에게서는 부정적인 기가 나오게 돼 있어요. 어떻게 해서 나는 성공하겠다. 이런 긍정적인 도전의식을 가지고 오신 분들로 차 있는 곳에서 나오는 기운은 굉장히 좋은 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땅이 십승지지임과 동시에 여기 모이신 분들이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이제 문제는 자기만 이기면 돼요. 자기만. 그래서 우선 이 사업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낮아져야 됩니다. 이 계급장을 뛰어야 돼요. 아무리 사회에서 많은 학식이 있고 지식이 있다 하더라도 나는 어떤 철학자가 말한 말을 지금까지 아주 가장 맞는 말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모든 인간은 무식하다. 왜냐하면 지가 아는 것 외에는 모르니까. 그게 아무리 다른 어떤 군대건, 그다음에 일반 기업이건, 공무원이건, 학자건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저도 여기 와서 배우는 게 무지무지 많습니다. 저도 경제학이라고 한 30년 했는데 모르는 게 많아요. 모르는 게 무지무지 많아요. 실제로 밑에 서민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해서는 저는 잘 몰랐어요. 근데 와서 보니까 너무너무 배운 게 많아요. 제가 가르치는 게 아니라 제가 배우는 게더 많아요. 그래서 자기가 자기를 내려놔야 됩니다. 모든 인간은 무식하니까. 그렇게 생각해요. 도전하십시오. 그러면 됩니다. 도전해서 안될 이유가 없어요. 이 사람을 한번 보십시오. 되는지 안 되는지. 빌 포터 이야기를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our number. Billy, I think there's something wrong with me. Laundry detergent. And at $3.95 a box, you can see what a great savings that is. How many may I put you down for? Two. Really? And a large bleach. Have you as a part of this company. Bill Porter, Salesman of the Year.빌 포터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빌 포터는 태어날 때 뇌성마비로 태어났습니다. 오른손을 쓰지 못하고 항상 오른손 이렇게 다니죠. 그리고 등이 굽어가지고 항상 허리가 아프고 다리는 절었습니다. 얼굴 공조가 안 돼서 말을 제대로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의지를 가지고 자기 어머니가 키우면서 계속 너는 뇌성마비가 병이 아니다. 너는 정상적인 사람과 똑같이 할 수 있다. 이렇게 교육을 했어요. 아까 그 장면은 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치매, 알츠하이머로 요양원으로 가는 장면입니다. 혼자 해야 되죠. 혼자 살아야 되는데 뭘 할 수가 없느냐 하면은 매일 출근을 해야 되면은 구두끈을 멜 수가 없어요. 오른손을 못 쓰잖아요. 와이셔츠 단추를 잠글 수가 없어요. 넥타이를 멜 수가 없어. 그렇잖아요. 한 손으로 어떻게 해요? 그런데 빌 포터는 자기가 할 수 없는 일을 누구에게 의존하는 걸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구두끈은 매일 아침 구두를 닦으면서 슈샤인 보이에게 매달라고 그랬고 와이사스 단추 잠그고 넥타이 매는 것은 근처 호텔 벨보이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벨보이들은 기꺼이 해줬어요. 그런데 자기가 할 일은 분명하게 했습니다. 고객을 상대하는 것은 누구에게도 양보하지 않았어요. 이 사람이 걷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는 사람이 방판원이 되겠다고 했을 때 어떡하겠어요? 왓킨스사에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곳에 배정을 했어요. 그러나 거기서는 안 되니까 자기가 사는 동네로 옮겨달라고 했는데 단 석 달 만에 포틀랜드 판매왕이 됩니다. 포틀랜드는 우리 지금 지사가 있는 시애틀주의 밑에가 오레곤주에 하잖아요. 오레곤주의 제1의 도시가 포틀랜드입니다. 자, 왜 그렇게 됐느냐? 아주 작은 거. 항상 옷차림은 어떻게 했습니까? 깨끗하게 구두 닦고 넥타이 메고 와이셔츠 항상 갈아입고 그렇게 아주 정확하게 전혀 거짓말하거나 속이지 않고 했습니다. 나중에 고객들이 감동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후속 관리를 무지무지 잘했어요. 고객 하나 한 사람에 대해서 이 사람이 무슨 물건을 좋아하는지 생일은 언제고 그 다음에 이 물건을 언제 떨어지는지 그러니까 떨어질 쯤 되면 반드시 나타나니까 이 사람 고객은 신경 쓸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떨어질 만하면 나타나거든.
그렇게 해서 결국 3개월 만에 판매왕이 되고 24년 만에 전 세계 판매왕이 됩니다. 지금 왓킨스사에 지금도 근무하고 있어요. 왓킨스사에 이 인터넷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빌포토.com으로 돼 있어. 그러니까 저분이 할 수 있었다면 저분보다 지금 조건이 나쁜 분이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오른팔은 못 쓰고 얼굴 공조가 안 되니까 뇌성마비니까 말을 제대로 못하고 등은 굽어가지고 항상 아프고 저분이 하루 종일 힘껏 걸었을 때 15km를 걷는답니다. 그걸 지금까지 했어요. 그렇다면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오늘 제가 하려고 하는 얘기는 드레스업입니다. 드레스업은 옷을 깨끔하게 입자.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외모를 깔끔하게 하자. 그런 얘기. 왜냐하면 작은 거 하나가 빌 포터가 볼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항상 옷차림을 깨끗이 하고 약속을 그대로 지키고 절대로 거짓말하지 않고 신용을 지켰어요. 나중에 빌 포터가 교통사고가 나서 방판을 못하게 되니까 빌 포터는 전화로 했습니다. 전화로 오니까 빌 포터의 목소리만 들어도 신뢰를 하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이 말한 것이라면 틀림없다. 거짓말이 아니다. 이렇게 믿는 거예요. 그래서 판매왕이 됩니다. 방판을 했단 말이에요. 자, 드레스업은 외모, 겉모양을 깨끗하게 하자. 겉모양을 깨끗이 하자. 자, 앞에 여러 얘기가 있는데 그건 다 생략을 하고 일단 신원서판이라고 하는 말을 신원서판이라고 어르신들 많이 들어봤죠? 자, 당나라 이후에 조선시대에 인재를 뽑는 전형 기준이에요. 선발 기준이 이거였어요. 신원서판. 신이 뭡니까? 몸이에요. 우선 사람을 딱 보면 호감이 가는 사람이 있고 기분이 되게 나쁜 사람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 링컨 대통령이 40 이후의 얼굴은 누가 책임져야 된다? 자기가 책임져야 된다. 어머니 책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 또 39세 된 분은 그러면 나는 어머니 책임이다. 아직까지는. 그게 아니고 사람의 얼굴에는 그 사람이 인품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40 이후가 되면은. 그래서 항상 긍정적인 생각 그리고 자기가 자신감을 가진 그 생각을 계속하는 사람은요 얼굴에 나타납니다. 찡그린 얼굴인지 미소 띠는 얼굴인지 다 나타나요. 그래서 먼저 신이라는 게 우선 외모를 보는 겁니다. 사람이 그래도 공직자 또는 어떤 인재로 쓰려면은 사람이 첫인상이 좋아야 됐지. 이 신은 첫인상을 얘기합니다. 첫인상이 좋아야 돼. 그런 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나타난다고요. 얼마 전에 텔레비전에서 이제 그 대학 졸업반들 놔두고 이 요즘은 일자리 취직하기 어려우니까 면접을 어떻게 하느냐 면접 기술에 대해서 무슨 강의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회사에 인사 담당 전무가 나왔더라고. 그런데 한 여학생이 질문을 해요. 면접을 하는데 미모가 중요합니까? 그러니까 이 전무가 미모는 중요하지 않지만 외모는 중요합니다. 그러더라고. 딱 들어오면서 저 사람이 성실한 사람인지 불성실한 사람인지 그런 걸 본다는 거예요. 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아니 면접을 본다는 사람이 구두에가 먼지 투성이라든가 평소에 입던 옷 아무렇게 입고 온다든가 그건 아주 무성의하고 불성실한 걸로 점수를 많이 깎아버린답니다. 그러니까 바로 외모라고 하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첫인상을 결정한다 그 말이에요. 이런 게 신경을 써야 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가 뭐예요? 말이에요. 이제 아무리 머리에 뭘 많이 알고 있어도 횡설수설을 한다든가 말이 많다든가 도대체 저 사람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든가 하면은 인재로 뽑지를 않았어요. 상대방에게 자기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없이는 리더가 될 수 없다 그런 말이에요 지금. 아니 뭐 구멍 속에 든 구렁이가 한 잔지 두 잔지 어떻게 알아요? 그렇잖아요. 아무리 지식이 많아도 상대방에게 어떻게 전달하느냐. 두 번째가 말이에요. 세 번째가 뭡니까? 글씨입니다. 글씨. 올라갔으면 지식이에요. 글씨. 우리 지금 서예 있죠? 이 글씨를 보면 그 사람이 인품이 드러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그걸 봤어요. 맨 마지막이 뭡니까? 판단력이에요. 아무리 잘생기고 아무리 지식이 많아도 사리 분별력이 없거나 상황 판단 능력이 없으면 그건 인재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상은 이 신원서판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맨 끝에 있는 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떤 판단력, 어떤 상황 처리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은 오래 경험해 보지 않으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 신원서판은 중요도 순서가 아니고 먼저 그 사람을 판단할 때 무엇부터 하느냐 하는 걸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외모, 말씨, 그리고 행동 이것을 분명하게 예의에 맞도록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조지라드도 빌 포터하고 비교해서 그렇게 좋은 환경이 아니었어요. 조지라드의 아버지는 이태리계 미국 이민인데 술주정병이었습니다. 디트로이트에 살았는데 탄광 노동자로 평생을 살았고 항상 가난뱅이로 살았어요. 조지라드는 그래서 9살 때부터 신문팔이를 하고 구두닦기를 했습니다. 그래도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를 들어갔는데 술주정병이 아버지가 하도 두들겨 패서 고등학교를 중퇴하고 집을 나옵니다. 그러나 결국은 어떻게 해서 이 지금 같은 우리 같은 퀵서비스 이런 것도 하고 식당에 들어가서 접시 닦기도 하고 이런 한 40여 가지의 일을 전전하면서 자기 직업도 없이 떠돌았어요. 그런데 물론 결혼을 했습니다. 어느 날 조지라드가 35세 때에 크리스마스 날 집에 가보니까 마누라하고 얘 둘이 밥을 굶고 퀭한 눈으로 자기를 바라보고 있어요. 집은 비투성이에다가. 그래서 아, 이렇게 살았으면 안 되겠다.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그러나 뭐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고등학교 중퇴했으니까. 자기 아버지가 물려준 것도 없고. 그런데 어느 날 친척 결혼식장에 갔습니다. 결혼식장에 가서 우연히 거기에 참석한 하객 숫자를 세어보니까 250명이었어요. 250명. 그리고 얼마 있다가 또 친척 장례식에 갔더니 장례식에 참석한 사람도 250명이야. 그래서 이 작은 사실에서 조지라드는 큰 원리를 깨달아냅니다. 아, 한 인간이 알고 지내는 사람이 250명이로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250명이로구나. 그렇다면 내가 한 사람에게 좋은 인상을 주면 바로 250명에게 좋은 인상을 주는구나. 반대로 한 사람에게 나쁜 인상을 주면 250명에게 나쁜 인상을 주는구나. 이것을 250의 법칙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모든 인간은 적어도 250명의 인간관계를 가지고 살아간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나는 그러면 세일즈맨이 되겠다. 이렇게 세일즈맨이 되겠다. 그래서 자기 고향인 디트로이트의 이 자동차 대리점에 사정사정해서 세일즈맨으로 들어갔어요. 가자마자 자동차 한 대를 팔았어. 왜냐하면 250의 법칙이라는 게 조지라드는 직접 이야기합니다. 매 사람을 만날 때마다 나는 250명과 이야기를 한다고 생각하자. 여러분 250명 앞에서 이야기를 하고 연설을 하는데 옷매무새를 아무렇게나 하고 나오고 말을 아무렇게나 하고 그렇게 하지는 않죠. 이 사람에게 내가 250명을 대하는 것처럼 성실하게 대하면 나는 250명의 고객을 얻는 셈이 된다. 만약에 이 사람을 그렇게 대하지 않으면 나는 250명의 고객을 잃는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고객 하나하나에 대해서 굉장하게 아주 성의를 다해서 대했고 후속관리를 철저히 해서 제일 잘한 게 후속관리예요. 그 당시 자동차 외판원들이 방판원들이 자동차 한번 팔아먹으면 나몰라라 해버리는데 조지라드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계속 어디가 고장났는지 어떤 부품을 지금 갈아야 되는지 계속 후속관리를 하게 됩니다. 무려 14년 동안 13,000 한 대라는 자동차를 팔아서 자동차 이 세계 연속 12년간 자동차 판매왕이 됩니다. 그래서 기네스북에 등재된 12번이나 등재된 그런 인물이에요. 그리고 지금은 세일즈의 명예의 전당에 올라가 있는 그런 친구예요. 그러니까 하나 한 사람 한 사람 요 오다나 입은 게 뭐가 그리 중요하냐 그런 게 아니고 요 한 사람 대하는 게 뭐가 그리 중요하냐 그렇게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이 한 사람이 250명이다. 성심성의 거죠. 후속관리 그 다음에 서비스를 해줬더니 조지라드가 돌아다니면서 고객을 구하는 게 아니고 이 서비스를 받은 이 고객이 다른 놈을 때 데려와 자동차 사람 이 사람한테 사라고. 그래서 아주 경이적인 성과를 올려. 경이적. 도저히 누가 따라갈 수 없는 성과를 올리는 게 조지라드예요. 그
양반이 한 말을 한번 봅시다. 자, 한 사람의 인간관계의 범위는 대략 250명 수준이다. 나는 한 사람의 고객을 250명 보기와 같이 한다. 한 사람의 고객을 감동시키면 250명의 고객을 추가로 불러올 수 있다. 반면에 한 사람의 신뢰를 잃어버리면 250명의 고객을 동시에 잃어버리는 것은, 이건 조지라드의 책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책만 팔아도 벼락부다가 됐어요. 아주 거부가 됐습니다. 워낙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자, 내가 일주일에 50명을 만나는데 그중 두 명이 내가 그를 대하는 토대에 불만을 가지고 있다면, 그들에게 영향을 받는 사람은 한 달이면 2,000명, 1년이 되면 2만 5,000명이 나에게 손가락질을 하는 것과 같다. 나는 지금까지 14년간 자동차 판매에 종사해왔다. 따라서 만일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중에서 일주일에 두 명꼴로 불쾌감을 주었다면 지금 30만 명이라는 사람이 나를 비난했을 것이다. 이런 각오, 한 사람 한 사람을 대할 때 나는 지금 250명을 대해서 연설을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한 거란 말이야. 그런데 그게 효과가 있었어요. 저명인사가 됐고, 미국의 저명인사 곳곳에서 불러서 강연을 하고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냐. 그러니까 이 원리를 친척 결혼식, 친척 장례식에 무심코 참석했다가 이런 원리를 발견했다는 게 작은 것을 소홀히 보지 않는 것 때문에 그렇게 됐어요. 그렇죠? 작은 것이 작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조그마한 지구 하나가 거대한 뚝을 무너뜨릴 수가 있어요. 가끔 KTX 뭐 탈선했다고 난리인데 그 조사해본 원인이 뭐예요? 큰 게 고장이 아니고 무슨 나사를 조금 덜 조였다나 이런 것들이란 말이에요. 작은 것, 작은 것이 중요합니다. 자, 요 250 법칙은 바로 무슨 법칙이냐 하면 바이러스 마케팅 또는 바이어를 마케팅, 입소문 마케팅이에요. 입소문 마케팅이 이렇게 무섭다 하거나요. 아무리 광고 때려봐야 입소문이 잘못 나면 그건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지라드는 자기가 자동차 팔로 발품을 판 게 아니고 아주 최상의 서비스를 받은 고객이 자기 친구를 데려와서 그렇게 됐고요. 지금 가만히 앉아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조지라드가 할 수 있으면 우리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할 수 있잖아요. 뭐 저 사람이 학력이 좋습니까? 뭐 생긴 것은 좀 잘생긴 것 같죠. 그러나 돈을 벌어 잘생겼을 거예요. 저명인사니까 지금. 우선 작은 거. 딱 첫인상을 봤을 때 아우 신뢰할 만하다. 저 사람 참 깨끗하네. 이런 인상을 줘야지. 좀 불신감이 가게 하는 그런 인상. 그건 안 된다. 자, 그다음에 드레스업은 능력입니다. 능력이에요. 자기가 자기 외모를 괜찮게 해보세요. 자신감이 생깁니다. 다시 말하면 드레스업 하는 게 복장을 뭘 입느냐 하는 게 형식인데요. 형식이 내용을 규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은 똑같은 물이지만은 담는 그릇에 따라서 모양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저희들은 그런 경험을 많이 했어요. 장교 제복을 입을 때와 사복을 입을 때는 행동거지가 많이 바뀌어요. 장교 제복을 입고 전봇대에도 오줌 쌀 수 있어요? 장교 제복 입고는 그렇게 못해요. 형식이 내용을 규제합니다. 형식이 내용을 규제해요. 자, 여기서 능력이다. 그러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자기가 어떤 복장을 했느냐에 따라서 행동거지와 자기 마음가짐이 달라져요. 그래서 작은 것, 작은 것이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닙니다. 사소한, 이제 여러분들이 이 사업을 해서 성공을 해야 되겠다고 마음을 잡수셨으면은 이제 성공, 뭐죠, 이 오토 판매사가 되는 길 등등 이해할 겁니다. 거기 여러 가지 기법들이 있어요. 기법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전제가 되지 않고 테크닉만 발전해가지고서는 상대방에게 신뢰를 얻을 수가 없어요. 자, 여러분 모두 크게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